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80회차.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어떤 노인이 병원을 찾아와서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요. 의사 선생님, 하 오른쪽 다리가 얼마나 쑤시는지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 할아버지, 그거는 할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그러신 거예요. 허참 의사 양반, 그런 엉터리 진단이 어디 있어. 내 왼쪽 다리하고 오른쪽 다리는 나이가 똑같단 말이요 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의 부상함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동산 양계 화상은 모든 만물은 무상해서 받은 것은 모두 다하고 높은 것은 반드시 떨어지고 합한 것은 반드시 헤어지고 나은 것은 반드시 죽는다. 물이 흐르면 항상 곱지 못하고 불이 상하면 오래 타지 못하며 해가 뜨면 삽시간에 지고 달이 차면 이그러 지나니 존용 부귀한 자의 무상함은 다시 이것보다 더하다 라고 했고요. 진강국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안에 재물이 많으면 도둑이 될 것이니 그것이 화근이요, 집안에 재물이 없으면 내 마음에 도둑이 될 것이니 그것이 화근이니라 라고 했어요. 부귀도 그저 그렇고 또한 가난도 그렇지, 시냇가에 발을 씻고 산을 보노라면 내 눈이 밝아지네. 부질없는 영욕을 꿈꾸지 않나니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 라고 했고요. 한편 의상 대사는 사람들은 버릴 것을 들고 있으니 그게 바로 병인게야. 이런 병 저런 병 많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마음의 병인게지. 육신에는 비록 병이 있어도 마음에 병 들지 않는 사람은 그 병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지만 육신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병든 사람은 몸도 병이 들어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게야. 부처님 말씀대로 욕심과 노염 그리고 어리석음을 놓아야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쉽게 놓지를 못하고 마음속에 잔뜩 이고 사는 게지. 아이고 저 좋은 것을 내가 좀 가져야 하는데, 저 좋은 자리에 내가 꼭 앉아야 하는데 하며 부귀영화의 뜬 구름을 쫓으며 살다 보니 근심 걱정이 잘 날이 없고 마음의 병만 커지는 게지. 마음에 이고 지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면 마음의 병이 사라질 터인데, 물질의 눈이 멀어 욕심과 노염과 어리석은 노예로 살고 있으니 어찌하겠는가. 마음만 부글부글 끓이다가 덧없이 가고 마는 게지 라고 했어요. 살다 보면 우리는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날에도 마음에선 심한 비바람이 몰아치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틈에서도 심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요. 정직하고 바름을 주장하면서도 때로는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할 때가 있고요.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다가도 때로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요, 행복이 가득한 날에도 때로는 홀로 소리 없이 울고 싶은 날도 있고요. 완벽을 추구하는 날에도 때로는 만사가 귀찮아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스스로의 노력이 흡족해도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에 몸부림칠 때도 있고, 삶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해도 때로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요. 가슴에 품어온 그러한 의지와 소망들을 때로는
왜 해야 하는가 하고 놓고 싶을 때도 있고, 가슴이 터질 만큼 할 일이 쌓여도 때로는 모두 다 내던지고 잠을 자고 싶을 때도 있고요. 모든 일다 내려놓고 때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원 없이 술에 취하고 싶을 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며 때로는 허탈감에 빠져서 우울해질 때도 있지요. 늘 한결같기를 원하지만 아직 바램과 기대와 욕심이 있어서인지 때때로 찾아오는 변화에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을 보고 스스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흔들림의 과정들 뒤에는 다시 새로운 희망을 품는 소중한 깨달음이 느껴지기도 하지요. 어느덧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한다고 SIB 불교 교육 방송을 개국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80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불하십시오.